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카누 드래곤보트 대표팀이 찜통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합류하는 북측 선수들과 함께 금빛 질주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용머리로 장식된 용선, 드래곤보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노를 젓는 노잡이들과 방향을 잡는 키잡이의 얼굴은 뙤약볕 아래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맨 앞에서 힘찬 구령과 북소리로 배를 이끄는 고수, 일명 북제비는 독특하게도 16살 여고생 이현주가 맡았습니다. 거의 삼촌뻘인 선배부터 북측 선수까지 모두 함께 어울릴 생각에 설레기만 합니다. 제가 북을 치면 이제 오빠들이 제 리듬에 맞춰서 따라와 줄 때 제일 뿌듯합니다. 노잡이는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남과 북에서 나란히 5명씩 선발됩니다. 카누 용선 단일팀은 북측 선수들이 합류하는 이번 주말부터 이곳 충주호에서 훈련을 시작해 남녀 총 다섯 종목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특히 처음 정식 종목이 된 광저우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남자 1000m에선 첫 금메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자체를 알리는 거니까 한민족 전체에 엄청난 영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제비, 노잡이, 키잡이 모두 한마음 한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선수들도 제가 맛있는 치킨으로 먹을 거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 배를 타게 된 남북 단일팀이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